41번 갈게요.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하고 심판을 회부하다.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심판, 면직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적 있어요? 3월 23일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 각하를 임시헌법 제12조에 의하여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하다. 자, 임시정부가 이때 좀 약간 많이 좀 욕을 많이 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이 발표가 돼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베이스고요. 그 육군 주만 참의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조직한 건 아니에요. 한인 비행학교 설립. 관련 영화로는 그 영화 청연도 막 있었죠. 어쨌든 4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다. 41번 정답은 1번이에요. 그 국민대표회의 이 독립운동의 방향 논의는 사실 이때 한게 아니고 다른 시기예요.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을 파견한 거는 이 이승만 탄핵 그 이전에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2번. 살자는 부르짖음. 와,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겠죠? 뭐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비싸도 그리하고 불편하도 그리하며 곱지 못하여도 달지 아니하여도 아무렇든지 그리고 많이 만들기를 힘쓰라. 깨달은 동시에 실행하자.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야. 42번.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일단 시작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조만식 등이 주도를 했거든. 그렇고 자작회가 있었고요. 토산애용부인회만 봐도 알겠다. 토산애용부인회 토산물 우리의 토산물을 쓰자. 키토산 이런 거 말고. 자, 국채보상 기성에는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일본 프랑스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노동운동은 아니거든. 자, 그러면 43번 갈게요. 43번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 정책. 한일 병합 이후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여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일본 정부는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 총독부 재령으로서 가를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일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한인에게는 가혹한 건 물론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다하되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신체형 및 벌금형을 부과했다. 관계 사료집이죠? 총독부 재령. 43번 정답은 2번. 범죄 즉결례에 의해서 처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즉결례 그 뭐냐 재판 따로 안 하고 바로 그냥 즉결을 해버리는 거야. 즉결 처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로 전시에 즉결 처분을 한다면 당연히 사살이겠죠. 44번. 진주에서 시작된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았대요. 이 그쵸? 총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44번, 정답 4번, 그 백정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제도는 이 대한제국사 때 완전히 그 폐지가 됐었지만요. 폐지는 됐었는데 그 일본이 그 우리나라 통치 이 과정에서요. 그 신분 차별을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백정이라는 계급이 생겼거든요. 요즘 이제 야인시대 막 다시 보고 있는데 그 뭐냐 그 사동, 그 사동옥 운영하는 그 원노인 있죠? 원노인 할아버지. 그분이 백정 출신이에요. 그 소를 잡는 백정이에요. 그 김두한 전 의원한테 매일 새벽같이 그 그날 새벽에 잡은 첫 소를 고아서 끓인 이 설렁탕을 먹였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백정 차별 철폐가 목표였다는 거. 45번. 가해 군사주의에 대한 설명.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헛된 꿈인 세계 정복을 옮기려는 광기가 되어 중화민국 침략 전쟁을 개시했다. 중일 전쟁 때죠. 자,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중국 항전 중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독립군이 좀 많았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고 동시에 동양에 있어서 항해를 위대한 최고 지도자인 장기석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가하를 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 이용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의용대 이쪽은 조금 이제 약간 사회주의자들이 좀 많았어요. 46번.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내각 책임제. 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나라를 대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권, 긴급재정처분권, 국군통수권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5년인데 대통령 선거를 그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각 책임제인 거예요. 그래서 46번 정답은 5번. 이 시대까지는요, 국회가 양원제였어요. 민의원, 참의원이 있었어요. 그 민의원, 참의원이 있었고, 그 미국의 이제 하원, 상원 그거를 이제 좀 응용을 해가지고 민의원, 참의원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지. 그래요. 그렇고 46번. 그 다음에 47번 갈게요.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고르세요.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하여 그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하게 하고,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선거를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 수립 직전이겠죠. 정답 5번이죠. 48번.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을 일으킨 이제 부마혁명. 당시에는 부산 마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창원이 무슨 뭐 혁명의 도시라고 하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칸은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기념일이 있어요. 당시 신민당 총재가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신민당 총재. 신민당의 총재였고,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래서 48번 관련 그 유신 체제가 이제 바로 붕괴가 돼 버리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고 죽죠. 이때는 아직 계엄령은 아니었어요.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4.19 때. 그리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요.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이에요. 대학 교수단 시위는 4.19.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갈게요. 자, 선거벽보가 떴어요. 이 선거벽보는 언제냐면요. 1987년에 있었던 대선이에요. 기호 1번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 기호 2번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기호 3번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기호 4번 김종필, 그리고 기호 5번 보면요, 여자 후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이 다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예요. 이제는 안정입니다. 보통 사람. 근데 사실 이때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요. 사실 호남 지역 민심을요, 노태우 씨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노태우 씨가 왜 호남 민심을 갖고 갔냐면요, 지금 아직도 한참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새만금. 이 새만금이 노태우 씨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민주자유당 창당하고, 그리고 민주자유당 창당은 이제 노태우 씨 정권 때.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거는 이 사진은 1987년 대선이고, 그 다음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집권 말기 IMF 구제금융 꼴이 됐죠. 국가 부도가 났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 발췌계엄안 통과한 이거는 한국전쟁 때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 후에서 3.15 부정선거 자행된 건 1960년. 그리고 호원 철폐를 내세운 시위로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발표됐어요. 이때 민주화 선언을요, 전두환 씨가 발표를 한게 아니고 노태우 씨가 발표해요.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씨였는데, 전두환 씨는 어차피 자기는 물러난다 이거야. 자기만 물러난다 이거고요. 소리 안 들려요? 나 이거 소리 들리는 거다 테스트를 하고 한 건데. 어쨌든 왜냐면 마이크는 여기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화 선언은 노태우 씨가 얘기를 해요. 노태우 씨가 이미 그때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미 지명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체육관 투표였잖아요. 체육관 투표였는데 이제 노태우 씨가 나 직선제 하겠습니다 한 거지. 자, 방송 3사 공동 특별 생방송 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법. 근데 지금은요, 국민 기본소득제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초 생활 보장법 말고도. 자식 교육을 못 시키거나 굶주리거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 그래서 그 50번 정답은 4번. 이때 이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를 하게 되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였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를 그 이제 방송사 생방송으로 처음 했었던 대통령이에요. 하여간 그때 이후에 이제 몇몇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트렌드로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막 국민과의 대화도 막 하고 그랬죠. 요즘은 막 국민과의 대화 그 인터넷 생중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채팅도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 시청하는 사람만 막 수십만이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한능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 어떤 시청자가요 그 이번 한능검 되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뭐가 어렵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뭐 어쨌든 100점까지는 모르겠지만 1급을 받는 그 점수에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좀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요. 물론 저는 100점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1급은 나올 거예요. 1급 어차피 커트라인 70점이거든. 자, 그러면요. 네, 이번 한능검 46회 정주행. 이거 한 2시간쯤 했는데, 오늘 이거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녹화는 여기서 끝났는데 방송은 계속 이어서 갈게요.